KT 로스터가 압승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는 이곳 물레동우스 MCM 히어로 센터입니다. 네, 첫 경기 아주 잘 풀어냈기 때문에 그 뒤에 KT 로스터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되게 수월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누가 풀어나갈까요? 주인공 소개합니다. 우정호와 이경민의 풀풀전. 예, 아, 푸드스텝 푸드스전. 아, 이번 맵이 중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최근에 그 푸드스전 그 능력을 봤을 때는 우정호 선수보다 이경민 선수가 더 나은 상황이긴 한데, KT도 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김대혁, 우정호 라인, 이 강력한 프로젝트 조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강력함을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 좀 필요하겠습니다.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우정호 선수인데 승리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팀의 주장으로서 아직까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입니다. 네. 자, 건너편은 이경민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예, 뭐 이제 하이텐디스의 가장 강력한 라인 중에 하나가 프로토스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경민, 그리고 장유철, 신재욱이라는 신재욱 선수가 아니죠. 그 진영화 선수죠. 네, 진영화 선수, 장유철 선수, 이경민 선수, 이 세 명의 스타일이 다른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하이텐디스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경민, 최근에 패배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선수예요.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우정호 선수와 이경민 선수가 중원에서 마주보고 달립니다. 자, 바이올렛이 레드가 됐습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바로 우정호 선수의 컬러입니다. 자, 이것은 중원이고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21회나 있었던, 그리고 자, 이경민 선수 아래쪽에 파란색을 띠고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 예전에 진짜 뭐, 필패카드라는 얘기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그것은, 깨면서, 환골탈퇴하면서 주력카드로 썼던 만큼 잘 아마 극복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이번 경기만 KT 쪽에서 잡아내면은 오늘 최소 애결까진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 그렇죠. 예, 최소 필승, 이긴다. 그렇죠. 예, 뭐 이 필승 카드인 이영호 선수도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 하이트 엔투스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그 필승 카드인 이경민 선수만 꺾어 준다면 오늘 자 쉽게 갈 수 있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제 최근에 김재훈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이경민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네. 해야 될 때죠. 우정호 선수도.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이경민 선수가 분위기 나쁜 건 또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 파일론 정찰과 이경민 선수는 게이트웨이 정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때인데요. 자,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예. 이경민 선수, 예. 우정호 선수의 프로브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게이트웨이 직구도 정찰을 안 나가네요. 네, 네. 이경민 선수 원래 좀 그래요. 예.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예, 멋대로 하는 경향이 네, 좀 있죠. 네, 네, 네. 예, 또 이 중원에서는 이 본진 플레이 아이를 먼저 시작을 할까, 혹은 이 뒷마당을 가져갈까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아, 또 그것을 또 이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가스까지 소환하면서 나갑니다. 네, 안 나갑니다. 코어까지 소환하고 나갑니다. 네, 최대한 뭐 이제 자원 효율을 높이는 듯한 이경민 선수고 빌드가 좀 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가스의 코어까지 벌써 올라가고 있는 이경민 선수, 우정호 선수, 이경민 선수. 네, 예. 선수입니다. 어차피 뭐 자신이 초반에 불안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네. 아니니까. 예. 예. 먼저 찔러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볼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부럽네요. 그러네요. 너무 네. 닮으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이 네. 이제 뭔가를 같이 관람한다는 것은. 네. 자, 그렇습니다. 우정호 선수 남자분이 군대는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안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갔다 온 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질럿이 나와 뒤를 쫓고 있고요. 예, 맞춰가는 거죠 우정호 선수는. 네. 아, 초반부터 좀
좀 빠르게 정찰한 이유가 그것이었겠죠. 기본적인 그런 전략은 김마당을 가져간다. 네. 하지만 상대가 초반부터 이 게스를 먹는다 싶으면 그에 맞춰간다라는 그 생각은 말이죠. 와, 뭐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데요. 뭔가 그 예. 구강 청결에 여념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가끔 배고프면 자기 입술도 뜯어먹고 그러세요? 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버릇이 있는데 배고파서 뜯는 건 아니고요, 그게. 네, 습관적으로. 예, 습관이죠, 습관. 네. 예,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었다고 보기에는 그 뭐 피난 다닐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일단은 입구 쪽에 질럿하는 홀드를 해놔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경민 선수. 자, 되게 예, 굉장히 쿨하게 예. 예. 풀어붙 때리다가 뭐 마치 원래부터 에그를 때렸던 듯이. 자, 파일런이 묘한 위치에 이정표처럼 세워져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뭐 이제 단순히 시야 공격 짓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 7시 쪽에서 3시 쪽으로 좀 3시 방향 쪽으로 프로그를 치게 되면은 이쪽을 예, 에그가 있는 쪽으로 통해서 가다 보니까 저 파일런을 네. 미리 예, 주는 것 같아요. 오! 이야, 뭔가 한마디를 하시려고 했었죠? 죽어 네, 잡혀야 정상이죠. 예. 언덕도 아니었고요. 방금 그렇죠. 코어가 맞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멈췄죠. 예, 그렇죠. 예. 취소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종호 선수도 이제 정찰을 통해서 그것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괜찮네요.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네요, 방금은.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한승현 선수와 함께 방송하다 보면은 놀랄만한 일들이 재보랄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안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한. 방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와, 또 이거 이 뒷마당 혹은 그 뒷마당 그 위쪽에 있는 그 확장 쪽을 견제 당하기 좋은 쪽은 바로 이 우정호 선수이죠. 저쪽에 대한 그 관리를 예 확실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우정호 선수가 상대방의 언덕 쪽을 이용하기에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네. 자, 파일런 발견하고 그것도 깨지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에그 파괴를 위해서 지금 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경민 선수가 파일런 하나 파괴당하는 손해를 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을 체크한다는 것은 괜찮은 성과죠. 예. 예, 원래 그런 목적으로 파일런 지어놨던 거니까요. 자, 이제 코어를 돌려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 우정호 선수의 코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투게이트, 로봇 스퍼실리티 우정호 선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프로브. 네, 그 중원에서는 상대방의 옵저버 커트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자원이 지상에 위치해 있는 모든 멀티 지역의 자원이 미나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전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 이동이라든지 뭐 자원 상태 체크 예.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 승리로 이어지는 상황 많이 봤었거든요. 예. 자, 다시 들어와서 모든 걸 살펴보는 프로브입니다. 우정호 선수의 시가차 정찰. 좋네요, 이런 거. 예. 바로 저 뒷마당 위쪽 언덕 쪽에 붙어 있었던 프로브죠. 아, 게이트웨이 출자까지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어허! 드라곤 에게 무시당했어요. 아직 죽지 않은 프로브. 아, 이것도, 네. 이거는, 예, 이경민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역시 이것도라고 불리우기는 좀 문제가 있는 프로브였었고요. 네. 예. 또 공략을 그 당하기 좋은 위치다 보니까, 미리미리 아이고 부셔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수월하게 살펴봤던 우정호 선수였고요. 이경민 선수는 게이트의 폭발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투게이트. 네. 이경민 선수는 많은데 이제 예. 언덕을 끼고서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 이런 과감한 멀티는 뭐 괜찮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추가 확장 확인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 예. 뭐 어차피 뭐 저 드라군 조합만으로는 또 이 언덕 위를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상대방보다 이 좀 더 빠르게 예, 확장을 가져간 건데 뭐 이경민 선수는 저 게이트웨이를 미리 늘려놓긴 늘려놨지만 그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유닛들로 바로 밀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확장을 먼저 가는 것이 날 뻔했었죠. 자, 포지와 아둔을 올려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 네. 에그를 좀 파괴했었다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그머니나 라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만들지 못했네. 양 선수 모두 다. 예. 좀. 네.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시고. 예. 네.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아, 뭔가 작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오늘 부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겨울하면 연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또 겨울하면 제설 작업의 계절 되기도 네. 하고요. 눈만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포지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네. 예. 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 초반에 그런 오, 왜? 투 포지. 예. 두 개죠? 네. 예. 세 개 아니죠? 세 개인가요? 두 개죠.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예, 아둔과. 예, 포지. 포지의 아둔. 또 이, 좀 장기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 전장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자, 현재 두 선수가 대규모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중원이라는 전장에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상군의 대규모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대비한 이경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노크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의 파란색 드라군들 에그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병력들이 있습니다. 드라군들 예. 왔어요. 자, 뭐 지금 당장에 뭐 저 지역 공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중반 정도 됐을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 언덕이 쪽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을 배치해놓게 된다면은 또 이 중반 이 센터 싸움 벌어졌을 때 저 병력들이 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네. 자, 우정호 선수의 드라운드들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우정호 선수가 4시 지역, 그 3시 아래쪽 지역을 먼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뭐. 아, 파일런이네요. 예. 아무래도 상대방이 저 자신의 그 앞마당 이후에 네. 가져가기 좋은 확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기 가기 좀 애플 맞죠? 네. 자, 목적 공격. 자, 이제 슬슬 자원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쪽은 우정호 선수고. 네. 예, 더 빨리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중앙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은 우정호 선수예요. 자, 셔틀이 등장하고 있는 우정호 선수. 템플러 같은데요. 템플러가 보였었기 때문에요. 예. 못 믿겠습니다, 이제. 예, 템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예, 어쩌면 더 낫죠. 뭐 다크는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네. 보통은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허무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대각지로 내려가 있는 셔틀 과연 무엇이 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뭐 다크드랍 대비해서 이 본진 혹은 저기 추가 확장 쪽에다가 캐논 하나 정도는 이쯤 되면 지어놔야 되거든요. 네, 자, 캐논 하나가 그 중간 하필이면 없는 곳. 위험해요. 네, 반응 좋네요, 이경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 우정호 선수 꽤나 깊숙이 들어옵니다. 악한 준비되고 있는 이경민 선수. 그리고 네. 확장. 이제 슬슬 압박 주는 거죠. 우정호 선수 자신의 멀티가 좀 더 빠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 납니다. 공일업이 되어 있는 우정호 선수, 노업인 이경민 선수. 자, 대신에 이경민 선수는 동시에 공방업이 완료가 되죠. 네. 자, 언덕 아래쪽 위쪽으로 일단 공격을 하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목적을 슬쩍 잡아주고 캐논 하나 깨준 상태. 셔틀 다시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셔틀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플레이 되게 좋고요. 그렇죠. 네, 템플러 게릴라가 한번 먹힌다면 계속해서 먹혀둘 수 있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의 이런 움직임 좋습니다. 자,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에 우정호 선수 그쪽 방향 향해서 캐논 하나와 드라군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예, 템플러 드랍을 확실히 대비하겠다라는 생각하에 드라군 한 기와 또 이 좋은 위치에 외곽 쪽에 지금 캐논을 배치해 놓은 거죠, 이건. 네. 뭔가 이제 액션이 있은 다음에 들어가겠죠. 자, 공일업, 방일업 한꺼번에 되어 있는 이경민 선수. 예. 자, 캐논 1점 상당. 이게 다크도 왔어요. 하이템 플러스 톱. 예. 자, 2킬 정도 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외주사를 쪼로 7. 와! 13. 많이 잡았는데 한 단 더.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우정호 선수. 예. 얘만 15고요. 아까 걔가 그렇게 타워면은 한 30킬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요. 뒷마당. 자, 근데 우정호 달려오고 있거든요. 예. 옆구리 스톱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경민 선수. 네. 예, 근데 질럿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럿 위주의 질럿이 보이는 곳에 스톱을 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우정호 선수의 본진 근처 스톱 맞고 있는 이경민 선수 드래곤. 아, 아칸 악보까지 하면서 들어갔던 공격이었는데 이 공격 맞기면은 셔틀 그 스톱에다 한번 피해를 입은 터라. 자, 그렇죠. 공격이네. 물량 약해진 이경민 선수가 많은데 주기차가 나와요. 중앙에서 힘 싸움도 그렇지만 지금 확장 하나를 붙게 된다면은 자, 아까 이번 좀 피해를 많이 할 수 있겠고요. 뒷마당 주위죠. 스톱 미나요 뒷마당 미나요. 이경민 병력 싸움에서 많이 이겼어요. 자, 이경민 선수 병력은 많은데 자, 이제 이것만 막아놓고 우정호 선수가 유리하고요. 아, 근데 뭐, 막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병력 나오는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자, 자 성중을 하는 이현빈. 예, 인디록 타이밍에 확실히 그 좀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라는 판단하에 나왔더니 공격인데, 아, 매서웠습니다. 예, 훅 한 방에 지금 그 병기 상태 빠지는 우정호 선수가. 어, 예.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아, 업그레이드가! 예,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벌어주고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예. 통해서. 예, 공방이랑 이기고, 공이랑 한 단계 차이가 말하자면은. 예, 무조건 이번 그 전투에서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아~ 뭐 스톤 피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싸움에 있어서 그 스톤 피해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거든요. 죄를 주고 말로 받았어요. 예, 정원하죠. 뒷마당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멀티까지 지금 제압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예, 언덕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에 이정빈 선수의 드래곤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자, 다음 주에 다카 나님! 혹시, 아니, 길바퀴, 길바퀴! 예, 자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다크를 뽑았습니다, 다크! 쫓아냈어요. 그럼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크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싶은데요. 시어 캐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와, 정말 대박 칠 수 있는데, 저게! 예, 길바퀴 그냥! 아, 뭐 지금 당장 그 확장 시장은 똑같으니까 한번 버티고 보자. 아, 그러면서 자신의 물량을 확보하는 그 시간을 걸고자 하는 그 생각인데 못 잡아갔어요. 다크는 임시 당편이라는 게 문제죠. 네. 자, 그래도 일단은 병력 충원된 속도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에 옵저버 선수입니다. 자, 왔어요. 예, 옵저버 확보했습니다. 이경 선수. 예. 자, 충원 병력 내려오고 있는 우정호 선수. 빨간색. 아예. 아, 역시 임시 방편입니다. 뭐 당장 그 막는 데는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지금은 차라리 뭐 아쿠를 더 만든다던가 한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2일업 앞장서기 시작하는 업그레이드. 자, 못 나오고 있나요? 이게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 큰 역할이에요. 네. 꽤나. 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스톰 두 방 쓰긴 좀 아깝고 하다보니까 우측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잡았어요. 잡았죠. 예. 자, 뭐가 멀티하러 날린 거. 그리고 위에서 약간 프로 잡아준 거. 네, 멀티하는 날렸지만 일단 멀티 숫자는 똑같고요, 결국에. 네. 그리고 동쪽 라인에 뭔가 아직 넥서스는 안 했죠, 말하자면은. 파일런. 파일런과 네. 파일런, 파일런.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예, 한 단계 이제 우정호 선수가 앞서가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찍어볼까요, 한번 그 이경민 선수의 병력. 이게 2업, 여기는 1업, 한 단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우정호 선수가. 2업이 먼저 되는 쪽은 이경민 선수일 것 같고요. 그렇죠. 투포지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네. 예. 악한 숫자를 좀 확보했다는 것이 이경민 선수로 하여금 위기감을 좀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악한이 좀 더 많아요. 우정호 선수가. 투악한? 삼악한. 예, 여기는 삼악한. 예, 우정호 삼악한, 이경민 투악한. 스톱! 진짜 먼저 맞았고요. 예, 오, 나가서 싸우긴 좀 애매할 정도의 그 숫자 차이인데요. 예, 근데 지금 중계석에서 보이고 있는 우정호 선수는 잠깐,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는 듯이 고개를 자꾸 좀 가로젓고 있습니다. 아, 왜지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차. 예, 아까 그 전투에 그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확실히, 이 센터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았더라면 이 경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템플러 스톰을 맞아서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걸까요? 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프로브가 지금 잠깐 많이 줄지 않은 걸로 봐서 제대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또 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덕 위쪽에 옵저버를 하나 지금 또 가져다 놨거든요, 우정호 선수는. 네. 자, 근데 이제 숫자는 예. 확실히 좀 우정호 선수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하이템플러와 악한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우정호 선수. 14킬 기록돼 있네요. 보니까 이제 하이트 플러스 톱을 쓴 모양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차이도 뭐 양 선수 모두 다 대등하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잘 싸우는 쪽이 이기겠네요. 자, 신한은 마크 위에서 들어보내서 이기업돼 있는 이경민 선수. 네.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앞서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이경민이죠. 자, 톱이 넘어간 건데 센터 한가운데 약간 위쪽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저 악한이 질럿을 녹여줘야 되는데요. 질럿을. 예, 질럿을 따로 드래곤에 묶고 있어요. 따로 드래곤에. 약간 각개급파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경민 선수. 그렇죠. 이경민 선수 각개급파 분위기. 예, 자, 저 드랍들이 저 악한 뒤쪽에서 백업을 예. 해주는 그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서 오고 있는 우정호 선수의 악한과 질럿. 전력 남아있는 이경민 선수. 네, 업그레이드 하나 차이가 지금은 계속해서 전투의 승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는 또 우정호 선수가 앞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업착 뒤착 하고 있는데요. 예.
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아, 이 눈에 보이는 물량은 우정호 선수가 더 많았었는데 자 드립입니다. 이겨비서 드립인데 우정호 선수가 막을 수 있을지 예. 오악하게요 오악하. 예, 여기서 그 아까 그 게스를 무리하게 막 썼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렴 나오는 게 좀 속도가 떨어집니다. 우정호 선수가 이경민 선수가 멀티하라는 분 무력화 시키겠네요. 네, 이거는 멀티 무력화뿐만 아니라 본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전력들인 것 같은데요. 예, 경기 전체 스펠을 잡아할 만한 정도의 찔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의 이경민 선수입니다. 악한 숫자가 4기라는 것이 지지직 우정호 선수 지지선은 이경민 선수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예, 와, 이경민 선수가 이 템플로 드랍을 당했을 때 피해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때 마침 자신이 준비했던 빠른 공일업 방일업 예, 인식의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압수쪽을 확실히 격파를 했고 그 피해를 완전히 극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 물량 또 이 악한 숫자 면에서 압승이 됐던 것 같네요. 너무 즐거운 기법은 이경민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 제대로 맞았는데 거기에 카운터 블로우를 날렸던 것에 우정호 선수가 그러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서 중후반에 경기 측정을 맞췄던 것이 결국에는 승리의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민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진 경기였네요. 아, 그래서 우정호 선수는 또 한 번의 패배가 기억되면서 떨어졌던 폼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세를 말이죠. 아, 예, 드랍을 통해서 얻었던 이득은 꽤나 컸었는데 엄청났습니다. 예, 그때 이후에 한 몇 분 후쯤에 전투가 발생됐더라면 추가 물량 확보 면에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이 우정호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템 드랍과 동시에 바로 전투가 이어졌었고 물량 면에서 업그레이드 면에서 밀렸던 이 우정호 선수가 좀 아쉬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말하자면은 우정호 선수는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 타이밍 이경민 선수가 잘 찔러낸 결과죠. 예. 자, 1대1 동점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두 팀 역시나 주거니 맞거니 진검다리 승부가 벌어집니다. 하이템플 여기서 2킬 일단 찍고요. 밑에 하나 더 내려갑니다. 네, 피해는 굉장히 많이 입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공격을 나갔던 이경규 선수의 배너들이 얻어낸 것이 더 많았죠. 예. 상대방의 멀티도 하나 밀었고요. 와, 거의 절반 가까운 예, 절반 가까운 프로가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정호 선수는 바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세게 또 이 상대방의 본진과 가까운 쪽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급하게 막 내려왔거든요. 프로브가 대량 죽었을 때 효과는 잠시 후에 나타나 이 병력도 이미 나와있던 병력이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뽑아놨던 면역들이었기 때문에 프로브에는 뭐 바로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었고 예. 딜러셋 비율이 높았던 것이 결국에는 이경민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부 병력 위로 올라와서 또 위에서 이렇게 자기의 나름대로 활동을 해줬던 거.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앞선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1-1업 되게 클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말로 갚아주는 이경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예. 와, 역시 그 이 언덕 위쪽 확장이 상대방의 이 본진 쪽과 가까운 쪽에 배치되는 쪽이 좀 이 좀 안 좋은 면이 있긴 있어요. 네. 신경 써야 될 곳이 분명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요. 자, 이제 우정호 선수 그래도 만만치 않게 항전을 했습니다만은 이경민 선수에게 이른 중심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 멀티는 우정호 선수가 안전하게 지켜냈다면 필승이었겠죠. 멀티 하나가 더 많았었던 상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필승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멀티를 좀 더 빨리 하고 많이 한 쪽이 병력에서는 좀 더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경민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예. 100인 게 우정호 선수, 이경민 선수가 117.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크로 예, 뭐 일단 한번 밀어내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이후에 화력에 이후에는 그 화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다크다 보니 자 임시 방편이었고요. 그 다크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썰었으면은 입구 쪽에 지키는 건 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만 좀 더 많이 썰었으면은 네. 그 효과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일어서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입구 쪽을 막으면서 상대방의 지원 면이 더 오지 못하도록 만든 플레이도 물론 좋았지만 그냥 프로브 피해를 좀 붙었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경민 선수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을 기록해 냈습니다. 잠시 후에 벤젠에서 세 번째 세트가 이어집니다.